좋은 사람이 찾아오길 기다리지 마세요. 좋은 사람은 생기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겁니다. 이 정신으로 하면 됩니다.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움직이면 됩니다. 경험 속에는 늘 사람이 주인공이 됩니다. 모든 성공의 공식은 결국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난 것만으로도 이미 성공의 근처에 다다른 셈입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 바로 행동입니다. 저는 책을 읽고도 읽기 전과 달라지는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라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이 정신입니다. 리처드 파스케일은 성인은 생각을 통해서 새로운 행동 방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새로운 사고 방식을 얻는다 라고 했습니다. 허미니아 아이바라 교수는 아웃사이트에서 행동으로 이어진 외적 통찰력에서 배우라고 강조합니다. 과도한 계획보다는 행동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라 배정환 지음 중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자신이 움직이도록 약속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들은 약속이 없을 때도 움직입니다. 특별한 상황이 생기기 전에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니 여러 고민할 것 없이 무조건 집에서 나와야 합니다. 나오면 무슨 일이든 시작하게 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새로운 준비를 원하는 사람들은 일단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갈 생각을 접으십시오. 들어가기 전에 누구든 만날 생각부터 해봅니다. 사람들을 만나야 정보를 얻고 원하는 것을 이야기할 기회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배우러 가든, 만나러 가든, 물건을 팔러 가든 목적이 있는 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가라는 말은 행동을 시작하란 말입니다. 우리는 일단 시작해야 합니다. 결과를 내지 못하는 대부분 사람은 시작하기를 망설입니다. 제대로, 거창하게, 인정받을 만한 시작을 꿈꾸기 때문에 첫 발을 내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우리에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조명 효과를 아신다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조명 효과는 토머스 길로비치가 제안한 심리학 이론으로 사람들이 언제나 자신을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배우나 연예인처럼 누군가에게 평가받고 있다고 여기는 경향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타인은 조금도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은 뇌가 만들어낸 과장된 걱정입니다. 우리도 타인에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만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보다 두 배는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는 오직 나만의 문제입니다. 그냥 시작하면 됩니다. 가야 할 곳이 있다면 가면 됩니다. 연락할 사람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전화를 걸면 됩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전화해서 알아보면 됩니다. 그래야 다음 산이 보입니다.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결단이 빠릅니다. 그 말은 시작이 빠르다는 말입니다. 특히 시대가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리더에게 더욱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시작하는 정신은 성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갖추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완전해도 일단 한발 나아가야 다음 발걸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성공은 장기전입니다. 목적과 방향이 어느 정도 세워지면 일단 출발해 보는 것입니다. 시작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획은 적당히 세우기를 권합니다.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 완벽한 계획이란 없습니다. 사람은 뇌 구조상 뭔가를 하면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나가서 부딪히면 미처 몰랐던 장단점을 알아가게 됩니다. 정말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생각만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일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몇 번의 경험이 모여서 처음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작하는 사람들만이 알수 있습니다. 행동하는 삶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서 일생일 때딱한 번의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실수하면 다시 해도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사람은 시작하기를 두려워하고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준비되면 하겠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 행동할 때입니다. 일을 시작할 때 대체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행이라면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가슴이 설렙니다. 하지만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야 하는 일이라면 어떨까요?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니체도 시작하기에 시작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냥 잘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무조건 시작해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상상하기 어렵다면 일단 시작하고 생각하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사실 아무리 만반의 계획을 세워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5년 후의 계획은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1년에서 3년 정도의 계획만 세우면 됩니다. 시장은 너무나 빨리 변하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큰 그림만 그리고 세세한 장기 계획은 세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만 가능한 일은 세상에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항상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실수란 성공으로 가는 길목에 항상 존재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바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해보지 않은 일은 결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지면 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토니 로즈의 다크호스에서는 목표를 버리라라고까지 말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다음 단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가는 길을 돌아가게 되더라도 결국은 원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즉, 너무 먼 목표물만 바라보지 말고 현재 가고자 하는 곳을 명확하게 정한 뒤 어떤 수단과 길을 선택할 것인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예외의 경우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수많은 경험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가장 큰 재산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직관력으로 처리할 때가 많습니다. 직관력은 많은 경험에서 나오고 경험은 시행착오에서 얻어집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는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일단 시작하지 않으면 어떤 직관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한 분야에서 오래 일을 한 사람들은 말로 설명하기 힘든 직관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뛰어난 직관력으로 일을 처리해 늘 수준 높은 성과를 냅니다. 주변에서 성과를 내지 못해서 고민하는 대부분 사람을 관찰해 보면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너무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머리를 굴려 한 수, 두 수 앞까지 미리 내다보는 것이죠. 그렇게 고민만 하다 보면 행동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결론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들과 이야기해 보면 나름의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낸 사람들도 그런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 핑계를 찾기보다는 일단 행동해야 합니다. 결론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먼저 행동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막 새로운 목표를 세웠거나 다른 삶을 꿈꾼다면 바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에 만족하는 나의 마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일, 새로운 성과를 원한다면 현재의 인적 자산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만들어낸 환경 속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 반대일 때가 많지요. 조던 피터스는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을 만나라 고 말합니다. 내가 목표를 이야기할 때 같이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동참하기를 원하고 꿈이 있는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관심도 없고 빈정대는 사람을 만나면 시작도 하기 전에 주저앉도 맙니다. 레이 크록이 맥도날드를 창업하는 과정을 쓴 사업을 한다는 것이란 책은 일본의 손정의 회장이 인생의 책으로 꼽아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도 많은 사람과 관계가 멀어지는 과정이 나옵니다. 어차피 사업이든 우리의 인생이든 모든 사람과 끝까지 같이 가기는 힘듭니다. 중간에 멀어지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아야 합니다. 더 좋은 사람, 더 뜻이 맞는 사람이 내가 하는 일에 동참해야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편한 사람들과의 관계만 고집한다면 발전을 이루기 힘들다. 새로운 사람과의 인연을 만들어 가보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은 섣부른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대부분 그런 판단은 근거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 할 수 없다는 건지 본인도 잘 모릅니다. 설령 이유가 명확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 정도만 해보고 얻어낸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은 행운이나 우연이 작용할 소지가 큽니다. 몇 번 해봐야 정확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한계를 미리 선을 그어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미 머릿속에 처음 보는 사람은 당연히 거절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더 실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거절당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더 거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한 부정적 피드백 때문에 행동의 억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거절과 실수는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 뒤에 도와줄 사람이 있다. 나의 실수를 받아줄 회사가 있다. 나를 믿어주는 팀이 있다. 라고 편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신이 가진 한계를 크게 생각합니다. 그 장애를 넘기만 하면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눈앞에 닥친 장애는 힘겹게 느껴집니다. 그것이 오래되면 실패도 습관이 됩니다. 이 한계를 뛰어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계를 넘어선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일정 수준까지 많이 해보면 진짜 평균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수준입니다. 못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많이 해보고 얻은 결과를 통해 포기할지 무엇을 발전시켜야 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전환을 해보세요. 사람들의 능력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조금의 노력으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다면 생각을 많이 하기보다는 정해진 훈련을 더 열심히 하기를 추천합니다. 메타인지는 익숙한 것은 안다고,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특성이 있으니 원하는 일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지도록 훈련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을 가르는 기준은 간절함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깊이 파고들면 그 안에는 생생함이 숨어 있습니다. 머리로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원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자기계발서나 세미나에서 흔히 간절한 꿈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간절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간절함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수준을 알려면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도전을 반복해서 성취해내면 그 간절함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마크 맨슨은 신경끄기의 기술에서 성공을 외치면 외칠수록 성공하지 못한 자신을 더 바라보게 되는 역설을 이야기합니다. 의식적으로는 도전해야지 라고 하면서도 무의식에는 어려운 일이라는 두려움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 될 일이니까 마음을 굳게 먹고 도전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미 마음속에 힘들고 성공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이죠. 이럴 경우 오히려 성공에 집착하지만 결국 이뤄내지 못한 자신을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자기계발 서적에서 말하는 성공을 선포하고 외치라는 말은 잘못된 것일까요? 간절한 성공을 행동으로 외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은 신체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행동할수록 그에 맞는 감정이 생겨납니다. 외치고 선포하는 행동으로 성공을 갈망하면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감정이 조금씩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자신의 성공을 외쳐야 합니다. 물론 굳게 닫힌 믿음에 문이 열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의 느낌 자체를 살려내야 합니다. 해빈이란 책에서는 가지고 있음을 고스란히 느끼라 고 말합니다. 현실 속에 우리는 성공을 외치면서도 머리로 생각한 성공을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애타게 외치지만 진짜 믿음으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 작은 성공을 통해 자신을 인정하고 성취감을 그대로 느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들도 다 하는 이 정도로는 안 돼 라는 생각은 성취감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작은 성공을 목표로 잡고 와 나도 하니까 이런 성취가 가능하구나라며 스스로 칭찬한다면 성취의 느낌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왜 일하는가에서 이나몰이 가져오는 작은 일에 감동하라 고 합니다. 작은 성취에 감동하는 사람은 진취적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고 하죠. 이렇게 한 단계씩 밟아가는 여러 번의 성취를 통해서 성공의 느낌을 고스란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느낌을 아는 사람은 점차 믿음이 강화됩니다. 강화된 믿음은 점차 성공이라는 추상적인 느낌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인정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람은 인정을 받을 때 성장하기 때문이죠.
피그말리온 효과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실제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강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실제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목표한 계획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난이 찾아옵니다. 산이 가파르면 정상이 가까워졌다는 말처럼 말이죠. 목표라는 말 자체에는 언제까지 이룬다라는 개념이 있으므로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과정입니다. 왜 일하는가에서 이나모리 가즈오도 이 점을 중요하게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고통의 순간에 쉽게 타협하곤 합니다. 타협은 그 순간의 편안함을 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큰 후회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고통의 순간은 자신의 성장에 중요한 시간입니다. 힘든 순간을 이겨내면 근육이 만들어지듯 한계치의 순간을 넘기면 능력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하지만 이 순간을 피해 간다면 영원히 우리는 성공 근육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 순간을 돌파해 능력을 업그레이드한 사람들이 바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공을 쟁취하며 그 느낌이 무엇인지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무의식 세계를 더 강화시켰습니다. 실패의 경험도 많이 쌓이다 보면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근육이 생깁니다. 그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하기를 반복한다면 근육은 생기지 않습니다. 근육이 제대로 형성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찾아올 수많은 장애와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만들어줍니다. 성공은 한 번의 작은 성취로 찾아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수많은 작은 성취들과 실패들이 모여서 원하는 목표에 다다르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때 버티고 나아가게 해주는 것은 이런 무의식의 근육입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 주관에 따라 결정하기보다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속담에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는 말이 있지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자기 주관이 뚜렷해야 합니다. 왜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말하는 제일 습관은 주도적이 되어라입니다. 많은 사람이 누군가의 결정에 맹목적으로 따라갑니다.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은 좋지만 근거와 출처, 전문성을 검증하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정재승 작가의 열두 발자국에서 우리는 뇌과학적으로 추종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고 말합니다. 따라서 내가 조금만 더 리더의 역할에 관심을 쏟는다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라는 말이 있듯이 누군가 더 확신에 찬 목소리를 내면 우리는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더 큰 목소리를 내면 맞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해서 의견이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값싼 상품이다 라고 했습니다. 뉴스에 나온 시답잖은 이야기들을 마치 자기 의견인 것처럼 포장해서 남발하기 때문이지요. 심리학에선 많은 사람의 관심이 가는 곳은 믿고 가도 된다는 믿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검증 과정 없이 사람들에게 이끌려 선택하고 몰려다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나눠야 할 파이가 너무 많아 오히려 성공의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다수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소수의 의견에 귀 기울여 보면 틈새 시장이 보이기도 합니다. 블루오션 시장은 다르게 보는 곳에 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저항하는 마음이 올라온다면 다른 생각을 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질문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또 하나 느낀 것은 본인이 왜 그 일을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이 될 것 같아서 시작한 일이다 보니 돈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면 바로 포기하게 됩니다. 사이먼 사이넥은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에서 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쉽게 주변의 영향을 받고 맙니다. 어떤 일이든 주변의 저항에 부딪히고 말겠죠. 오래 꾸준히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에 대한 자신의 철학과 가치관이 바로 서지 않으면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치관에 따라 의사결정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후회를 줄여줍니다. 더 힘든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면서도 힘들지 않은 이유는 내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일은 해야 할 이유가 명확한 편입니다.
물론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 자신의 자본과 노력과 시간을 투여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성과를 원한다면 모든 시작에 앞서 왜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안락지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미 세상의 공식은 바뀌고 있는데 예전 그대로의 공식으로 다음 세상을 바라봅니다. 자신이 해오던 일로 준비가 가능하다고 믿으며 자신을 바꾸는 데 너무나 소극적인 자세를 보입니다. 그대로 앉아서 걱정만 하는 모양새입니다. 세스 고딘의 이카루스 이야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산업화 시대의 울타리는 이제 허물어졌습니다. 기존의 교육, 업무, 경제, 기대를 떠받치던 산업시대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틀을 구축하고 사람과 아이디어를 연결하고 정해진 규칙 없이 시도해야 합니다. 이제는 안락지대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편안한 곳에 안주하고자 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재무장해야 할 때입니다. 산업시대적인 사고, 기존에 배웠던 제도들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한다는 것의 저자 레이 크록은 52세 때 맥도날드를 창업했습니다. 관절염을 앓았고 담낭과 갑상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맥도날드를 업계 최고의 기업으로 이끌었습니다. 핑계를 대자면 누구나 한 보따리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사람치고 성공한 인물은 없습니다. 가고자 하는 길이 생겼다면 일단 행동해야 합니다. 다음 길은 시작하고 나면 하나씩 보입니다. 지금 생각지도 않은 길을 걷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길을 걷다 보면 가고 싶은 목적지가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걸어보지 않으면 생각할 수 없는 길도 있습니다. 브랜든 버처드는 백만장자 메신저에서 지금 시대는 자신만이 가진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이 돈이 되는 세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인정받기 힘들었던 것들이 누군가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분명 많은 사람과 공유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세상을 달리 바라보면 지금의 자리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세상으로 들어갈 많은 입구가 보일 것입니다. 지금은 안락지대를 벗어나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 필요할 때입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기시미 이치로의 미움받을 용기에서의 내용입니다. 사람은 거절받기, 미움받기를 매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거절하는 것도 타인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다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거절하는 상대를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문제니까요. 우리도 수많은 텔레마케팅과 영업에 거절을 하니까 거절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한 번쯤은 나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텔레마케팅 보험영업으로 하루에 100통을 돌려서 하루에 한 건, 이틀에 한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안될줄 알았지만 하루에 100통 전화를 돌려서 한건 올리면 대성공입니다. 세상에 100%안 되는 일도 없고 100% 되는 일도 없습니다. 대니얼 카너먼이 쓴 생각에 관한 생각을 보면 보통 사람은 한 번, 두 번의 거절로 모두 거절당하리라 생각합니다. 부정적 감정은 쉽게 학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내가 하는 말에 관심을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거절하리라는 것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여러 번 해보면 내 실력으로 몇 번의 도전에 몇 번의 성공이라는 평균값이 나옵니다. 그것이 진짜 내 실력입니다. 거절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받으면 돌려주려는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고객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베푼 친절로 인해 고객이 감동하고 그 감동이 지원군을 만듭니다. 내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주변에 소개하고 광고를 만들어내는 기적이 만들어집니다. 김성호 저자의 6일 약국 갑시다에서는 고객을 영업부장으로 만들라고 말합니다. 고객이 6일 약국을 기억하게 하려고 택시 잔돈을 미리 준비하는 서비스도 제공했습니다. 택시 타고 오는 사람들이 동네의 랜드마크로 6일 약국 갑시다. 라고 외치게 만든 것입니다. 동네 손님들에게 서비스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해결해주며, 약국을 홍보한 6일 약국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약국이자 마산에서 가장 유명한 약국이 되었습니다.
가게 오픈 시간은 12시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유롭게 이용하시되 그 시간 이후에는 이동 부탁드립니다. 가끔 주차하기 어려울 때 카페 앞에 이런 문구를 보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별거 아닌 문구지만 이 문구 하나로 주인의 배려심과 마음 씀씀이가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그 가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작은 웃음으로 편안하게 대한다면 아주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일을 시작할 때 효율성을 먼저 따지면 실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누구든 첫 시도에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 업무를 시작할 때는 실수가 두려워서 완벽하게 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수하지 않고서는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니얼 카너먼은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소수의 법칙에 대해 말합니다. 표본이 작으면 극단적 효과가 잘 나타나고 표본이 크면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느 만큼이 적당한 표본인지 알기 어렵지만 사람들은 자신만의 기준으로 적당한 수준에서 얻어지는 결과를 신뢰합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결과를 내는 사람들은 많은 데이터를 통해 자기 실력을 점검합니다. 어느 정도 해야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력 차이는 분명 있겠지만 누구는 늘 더 좋은 기회를 만나고 누구는 항상 좋지 않은 상황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우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많이 해보는 겁니다. 많이 하면 평균값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평균에서 얻어내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사람들은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하기보다는 어림짐작하고 부족한 데이터에서 원인을 찾으려 애쓰는 본능이 있습니다. 근거가 없는 원인을 진짜라고 믿는 겁니다. 이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데이터가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숫자로 정확하게 몇 번을 해야 하는지, 얼마나 해야 하는지 그 이상으로 해보고 결론을 내야 합니다. 의외로 세상은 공평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타고난 실력보다 얼마나 더 많은 경험을 해봤느냐에 따라 우리의 능력은 탁월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상대의 이야기가 길어지면 조바심이 나기도 하죠. 누군가와 대화를 해보면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됩니다. 진심을 다해 들어주는 것은 에너지 소모가 무척 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상대를 이야기 속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빠져들게 해야 합니다. 상대의 지위나 사물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계를 맺는 데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걸 소중하다고 인정해주면 됩니다. 물론 실천은 어려운 일이지요. 어느 자리에서나 주인공이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화의 방향을 결국은 자신으로 향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작 자신은 그런 사실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주인공의 인기는 잘할 때뿐입니다. 반면 병풍 역할을 하는 조연의 수명은 오래갑니다. 주인공을 돋보이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타인을 주인공으로 만들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조 지라드의 세일즈 불변의 법칙 12가지를 보면 유능한 세일즈맨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만드는 배려심이 높은 사람입니다. 상대에게 집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칫 다른 곳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다 그것으로 거래가 끝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이 아닌 사람들의 감정에 따라 결정나기 때문이죠. 왕중추는 디테일의 힘에서 작은 감정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일종의 디테일이라고 강조합니다. 한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신제품이 나와서 고객에게 홍보하러 갔다가 고객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 도저히 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 이 분에게 제품을 팔기는 힘들겠구나. 맞장구나 쳐주자. 그리곤 열심히 질문도 하면서 상대를 추켜세웠습니다. 와, 완전 전문가시네요. 제가 오히려 배워야겠습니다. 고객이 한참을 자기 이야기만 하더니 문득 하는 말이 예술입니다. 아, 그래서 얼마라고요? 가져오세요. 한번 써볼게요. 상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면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상대를 대화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방법은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며 호응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그동안 굉장히 실용성, 효율성을 따지면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쇼핑을 해도 사야 할 물건만 빨리 구매하고 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인생이 점점 몸이 건조해지더군요. 한마디로 재미가 없어진 것이죠. 효율성을 벗어나 마음 내키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고 친해져 보니 나름 많은 이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관계를 맺는 데는 보통 예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예열에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열을 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나눕니다. 누군가를 만났는데 딱히 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당황스럽습니다. 순간적으로 친해지는 좋은 방법은 잡담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과 개인적 이야기를 나눈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성향을 보입니다. 어디 가서도 사소한 질문으로 이야기를 트기 시작하면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볍게 던지는 이야기로 말문을 열어 소통을 하면 가치를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이득을 취할 때도 있지요. 특히 부동산 거래에서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준 사람과 거래를 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블로그의 댓글에서도 개인적인 질문이나 사소하지만 개인적인 칭찬을 하는 글이 보이면 많은 관심과 호감이 생깁니다. 성의 없는 댓글은 금방 티가 납니다. 한 줄 댓글과 열 줄 댓글의 성의는 엄청난 차이가 느껴지죠. 상대가 머릿속에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상상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는 어떤 생각을 하겠다는 것을 그릴 수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보통은 직업 이야기가 좋습니다. 아이들이 보이면 교육 이야기를 하고 여행 사진이 보이면 여행지를 추천해도 좋습니다. 음식 사진이 보이면 레시피를 공유하면 좋겠죠. 이 밖에도 다양한 잡담을 통해 인간적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스몰토킹 등 사소한 대화는 소통의 문을 열기 위한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메타인지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메타인지는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공자의 말씀 중에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진짜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만약 메타인지가 없다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지 못해 헤매게 됩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것을 성공의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중에서 인생은 한 달 안에, 1년 안에 끝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다 보면 다음 달, 내년 실적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한 일이 꼭 오늘 결과를 만들지는 않는 것이죠. 성공의 메타인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노력이 충분히 쌓여서 매달 원하는 결과를 얻어냅니다.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능력입니다. 우리나라 인지심리학 전문가 김경일 교수는 메타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타인지는 우리가 친근하게 느낄수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색한 상황은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유도합니다. 성공의 메타인지가 있는 사람들은 오늘의 노력이 쌓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가끔 지름길이나 더 좋은 방법을 찾아 헤매곤 하지만 상황이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업무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가 있습니다. 물리적 시간의 한계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다다르면 그때야 돌아보며 되묻습니다.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때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독서와 멘토입니다. 행동하고 사색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던 습관 그대로 살아갑니다. 무언가 삐걱대고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처음 마음 먹었던 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시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금전적 손해가 큽니다. 이때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적절한 일을 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꿈꾸는 적절한 일을 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 시킨 일, 시간만 때우는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열심히 효율성만 높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사실을 오랜 시간에 걸쳐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되돌아보며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어느 회사든 조직이든
단체 등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더 좋은 방법만 찾아다녔습니다. 그렇다면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쓸데없는 행동인 걸까요? 아닙니다. 무엇보다 기본을 잘 닦은 후에 발전을 위해서 힘쓰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도 그 친구가 하는 일에도 기본 자세가 존재합니다. 처음 배웠던 것들을 다시 시작하면 오히려 쉽게 결과를 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과 자세입니다. 누구든 시작할 때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해야 할 일을 꼼꼼히 체크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처음처럼 점검해 보십시오. 아마 보완해야 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보일 겁니다. 그빈 곳만 채워도 일은 생각보다 잘 풀릴 겁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기본 자세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기본만 고쳐도 쉽게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오류임을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라고 배웠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실패에서 벗어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대화해 보면 일종의 패턴이 있습니다. 무기력에 빠진 듯 주변에서 도움을 주려 손을 내밀어도 그 손을 잡을 힘조차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해답도 알고 있지만 실행할 의지가 바닥이 나 버린 듯합니다. 이들에게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앤서니 라빈스가 쓴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 영속성은 한번 나에게 발생한 일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 파급 효과는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다른 것들도 문제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셋, 인격화는 하나의 문제 때문에 자신이 문제투성이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영속성에서 벗어나는 길은 문제 상황이 절대 영원히 지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성장할 것이고 실패를 통해 더 배울 것입니다. 살면서 한 번의 시도와 배움으로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서 사랑을 배웠고 사업에 실패하면서 일을 배웠고, 직장에서 실수하면서 업무를 배웠습니다. 지금도 그런 과정 중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파급 효과에서 살펴볼 것은 발생한 문제는 그 문제 하나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절대 다른 일과 연관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의 객체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애는 잘하지만 일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에게 잘 못하는 아빠지만 사업에는 천재일 수도 있습니다. 공부는 못하지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사 생활은 정말 못했지만 자기 사업에는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격화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의 문제로 자신의 인격적인 부분까지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절대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못했다고 해서 모든 것에 실패한 사람으로 낙인 찍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문제를 대하는 가장 나쁜 태도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 실패를 겪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다 문제가 생겼을 뿐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비슷한 문제로 실수와 실패를 겪지만 절대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정적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매일 일정량의 독극물을 먹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한 번에 죽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내 몸이 말라갑니다.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잘하는 방법은 다시 찾으면 됩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분야에 성공한 사람을 만나보는 것도 좋습니다. 세상은 혼자 끌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난안 돼. 라는 무의식적인 부정적 신념은 행복한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사실 돈이 많다고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 돈에서 자유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배우기도 합니다. 돈 버는 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확률적으로 5%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꼭5% 안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조금은 돈 걱정 없이 풍요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나폴레온 힐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서 협력자를 만들라고 조언합니다. 협력자는 경제적 측면이나 심리적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에디슨, 포드, 앤드류 카네기 등 많은 위인이 조력자의 힘을 활용했습니다. 자신의 우수한 두뇌와 조력해줄 다른 두뇌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 월등한 제3의 에너지를 만들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는 시너지를 활용하라고 말합니다. 시너지란 전체가 각 부분들의 합보다 큰 것을 말합니다. 서로 간의 신뢰와 지지를 통해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을 주어 상호의존에 더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한한 지성입니다. 조화시킬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에너지를 시너지로 만들어 폭발력을 만들 수 있고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협력자를 찾아서 친분을 쌓고 비전을 공유하고 서로 간의 신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리더는 타인에게 자신의 비전을 전하고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지녔습니다. 거절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남들에게도 실패와 거절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줄수 없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각 분야의 탁월한 능력들을 끌어모아 용기 있게 나아가고, 필요하다면 뒤로 물러설 줄도 아는 돌고래형 리더가 이끌어 갈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직화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라. 저자 배정환 중에서 함께 했습니다. 작은 시작이 의도치 않는 좋은 길을 갈수 있었습니다. 저자가 이 책을 쓰고 자했던 작은 시작이 역작이 될수 있었네요. 이 책을 쓰기까지 그 고난을 극복하고 지치지 않고 출간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정말 좋은 책을 쓰셨네요. 내용도 알차고 수백 권의 책을 읽고 수많은 생각 속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 나온 산물이라 보입니다. 좋은 책을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책을 소개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